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리뷰 영상 찍으러 찾아왔어요. 원시. 네, 바라밤 뭐가 들어있을까요? 땡큐. 실링 박스 모양도 귀엽다. 스티커 랜드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바라며 고마운 마음으로 담아드립니다. 오프라인 쿠폰은 10% 5,000원 할인, 온라인 쿠폰 1,000원 장바구니 할인. 근데 저는 또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쿠폰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얘는 좀 이쁘네요. 자, 스티커랜드에서 산 거고요. 영수증도 같이 넣어주시는데 복권도 있네요. 복권이 잘 될까요? 한번 궁금해서 해볼 것 같은데 구매 금액 100% 페이백 한명 이런 식으로 해주나 봐요. 근데 긁어볼까요? 궁금하긴 하다. 치과 드릴도 긁어볼까? 이상한 걸로 긁는 소금이야. 충전기 빼고. 어차피 장난감이니까 괜찮을 거야. 긁어줘라. 안 긁어지네. 가위로 긁어볼까요? 가위. 가위를 어디다 뒀더라. 일단 제가 리뷰할 거는 다이어리 꾸미기 스타터팩. 이제 진짜 초보분들 스티커 막 이런 거 들어있는 초보분들한 다이어리랑 세트로 산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복권 이런 거 여러 개 담아주셔가지고 궁금해서. 못하는 걸로 긁어진다. 옷끈인데 이거. 옷끈으로 긁는 이상한 사람. 1등. 4등. 온라인 오프라인 1,000원 할인 쿠폰. 할인 쿠폰 있어봤자 나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쓰실 분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드릴까요? 난쓸 일이 없을 것 같다. 이제쯤에 등록 4등.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 무기겠죠? 이거 은박지 있는 거 날아가서 어떡해. 나 영어 못 읽어. 이거 읽어주실 분. 로즈. 장미꽃. 간호사 모양도 있고. 편지도 이거 예뻐서. 편지지. 나중에 내가 써봐야지. 기프트 선물. 여러분, 스티커 이렇게 써먹을만 하긴 한데. 스티커 랜드라고 써있어서 이분들 거라 사실 뭐 딱히 내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버려야 될것 같아. 딴 거면 썼을 텐데. 재활용해서. 바라밤. 가격은 3만 원 조금 안 됐습니다.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바밤. 이런 거 하나 구하고 싶었는데. 세트로 사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트로 산 거고. 이런 종이로 된거 잘라서 붙이는 건가 봐요. 스티커처럼. 다 가위로 일일이 잘라서 보관해 두는 게 낫겠죠? 이런 거는 이 상태로 붙이면 좀 그럴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은 뭐 붙이거나. 근데 하나하나 잘라서 붙이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 종이 스티커 느낌이에요. 이런 거. 예쁘다. 이거 이름 나와서 모자이크로 가릴게요. 찢어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찢어보시. 죄송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임잭이라. 일단 찢어서 버리고. 이름 가려야 돼. 스티커 마이 라이프 스티커 랜드. 이렇게 큰 종이에다 도장처럼 찍어서 고급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예쁘다. 내가 쓸 일이 없어, 이런 거. 되게 커가지고. 되게 귀여워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끈도 박스에도 풀리지 않나고 하면 뒤집어지는 거 짜증나. 또 끈도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다꾸 할 때든 뭐할 때든.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노끈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저 포크는 무시해주세요. 저거 뭐안 쓰는 거. 산란해보셨다, 화면에. 무한용품으로 쓰기도 좋은데. 아하, 그냥 스티커 또 있어. 이것도 스티커랜드 보시고. 귀엽다. 고급져서 좋네. 이거 뜯어다가, 스티커 뜯어다가 박스 겉면에 붙여야겠다. 이렇게 꾸며주기. 이런 것까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소금이야. 이렇게 꾸며줘야겠다. 박스부가. 약간 서비스 느낌으로 주는 건가 봐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내가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나름의 재활용하는 스티커? 별로 기쁘진 않네요. 양이 적어가지고. 예쁘다. 글씨. 필기체 스티커. 예쁘다. 이런 것도 잘랐을 수 있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나. 이거는 뭘까요? 아, 여성분 스티커. 이렇게 아무것도 사실 묶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이거는 나비? 이런 거 좋아해요. 나비 좋아. 스티커. 그리고 집게. 집게는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미장기 같은 거 주장하고 돈이 되고 하고 아이러리는 색깔 그릴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연갈색으로 골랐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쁜 아이러리. 해외에서도 싸게 산다고 뒤져보니까 이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비싸게 사고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샀지? 가슴에 얘를 키링까지 달려있어.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나무는 그냥 색깔은 이거 색깔이 원래 이거보다 좀 진한 색깔인데 화면은 연하게 잡히거든요. 이거보다 좀 진한 색깔인데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요. 마음에 든다. 나는 여브라서요. UDP? 딥테퍼? 몰라요. 영어도 못 읽어. 슬퍼. 이런 건 좀 까져서 가져요. 약간 해질까봐 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예쁜 다이어리. 종 이거 풀. 근데 이런 종이 풀테이프는 제가 쓰다가 전에 고장나가지고 돈 낭비해서 아 짜증나 진짜 1000원짜리 풀테이프 짜증나 이랬는데 같이 주셔갖고 좋아요. 그럼 제가 보라색이야. 연보라색. 제 색깔이 좀 마음에 들어. 8m예요. 심지어 길어. 그럼 많이 충분히 쓸 수 있어. 풀테이프는 고장만 안 나면 참 좋아요. 그쵸? 이렇게 쓰라고 나와있네요.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열어볼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이 그려져 있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열어서 쓰라는 건가? 열어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풀테이프 8m짜리 좋다. 스티커인데 마테. 마테 마스킹 테이프. 제가 잘 안 써요. 왜냐면 잘 용이 안 달라붙어서 안 쓰는데 얘는 쓸까 모르겠어. 어차피 받은 거니까 써야겠죠? 구할 때 써야지. 예쁜 마테 고마워.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네. 실망인데. 이거 가위랑 이 집게가 탐나는데 가위 집게 탐나는 게 좋아요. 이런 고급 가위랑 이런 핀셋 갖고 싶어서 제 핀셋도 있는데 이거는 검색이라 되게 날카로워 보여요. 소리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잘라볼까요? 오 소리 좋아. 되게 날카로워서 위험해 보여. 이거는 치킨 핀셋인데 전 이런 거 제거하고 씁니다. 버려도 돼요. 안 써요. 잘하는 거 집게. 일자형 집게 좋아하는데 일자형 집게라 좋네. 안 다치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원래 이런 거 버리는데 이거는 마개라서 보호가 돼가지고 좋네요. 안 나중에 안 갖다 버리면. 스티커 팩인 거 같죠? 종이팩인가? 마트처럼 종이를 궁금해서 뜯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는 방에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골라져 있는 것도 예쁘다. 근데 이거 떼내고 있어. 어떻게 열어? 끼죠? 어떻게 열어야 돼, 이거? 아, 뜯어준다. 잘린다, 안 돼. 됐다. 달려있구나, 이렇게. 내가 잘라버린 거구나. 아 종이 와 배경 길었으면 예쁠 것 같아. 근데 중복이 좀 많네요. 갖고 왔는데 중복이 많으면 이거 싫은데? 난 중복 많은 거 싫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레이스. 이런 레이스 거에 있는 걸까? 뭐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지? 일단 열어볼게요. 근데 좀 실망인데? 내가 리뷰에서 본 건 좀 많이 예쁜 스티커가 많았는데 별로 이쁘지 않아 내 생각인데 실망이 좀 드네요. 슬프다. 되게 양은 많아요. 이거 레이스 스티커 같은데요? 그쵸? 레이스 스티커인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온 게 뭐냐면 스티커 마테 안 쓰는 거 가 달려온 거 필테이프 다음에 이거 배경지 내 스타일 아니야 패턴이 여러 개 나는 약간 옛날 내 스타일 여성분들이 내 스티커인데 이거는 내 스타일이 진짜 아니에요 덤 스티커들 근데 뭐 있나 한번 열어볼까요? 스티커랜드 이거는 필요 없고 나비 이거 이쁘다 레진 했으면 이쁠 것 같아 밤하늘 이거는 진짜 레진 했어야지 이쁜데 근데 예쁜 이거는 되게 예쁜 종이들이 많긴 하다 얘는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이거는 내 스타일이겠네 옛날, 약간 옛날풍으로 디자인 그 다이어리에 맞게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스타일은 아니라 조금 이쁘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집게가 이거 소중히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소중히 막 집어넣지 그래도 내 거는 이제 편하게 한번 열어보자 이거 뭐뭐 있을까? 궁금하긴 해. 이렇게, 양이 좀 많다. 나비 스티커가 예뻐요. 다른 건 몰라도 나비 스티커 좋아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푸짐하다고 했는데 푸짐하지 않은 것 같아. 딱히. 글자형 스티커.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라 회자인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자꾸 초보면 어차피 살 게 많으니까. 초보한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레진을 써야지 예쁠 것 같은데. 검정 배경이 좀 아쉽다. 그냥 빗자매에서 훨씬 예뻤을 텐데. 배경이 하필 검정이니까. 그래야 잘 나오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찢어볼 이런 것도 그냥, 제가 다꾸할 때 쓰려고 찢어버렸어. 버리기 아까워 근데 코팅을 했는데 코팅하기에도 종이가 얇아서 찢어가지고 내가 바꿀 때 써야지 이런 것도 근데 얘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나?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써버리네 떨어져라 아 근데 이건 안 떨어지나 본데요? 좀 슬픈데? 떨어져라 됐다 떨어지긴 했는데 쓸 일이 없어 활용도가 없다. 얘는 못 쓰겠다. 버리자. 에이, 별로야. 됐어. 뭐라도 어떻게 써보려고 별짓거리 다 한 슬픈 소금이야. 그리고 마지막 이거까지. 이게 제일 비싼가 본데 가격이. 다이어리 다음으로. 근데 내 스타일 아니에요. 가위로 잘라 붙이기. 근데 유튜버분들이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 나의 다꾸다꾸요 마음은 살사받기 이거 어떻게 집어넣었어? 근데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판매자님 어떻게 넣었어요? 안 맞는데 사이즈 마술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대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억지로 꾸며놔 이렇게 들어가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었나 또 꼭 다 다이어리 다이어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솔직히 조금 돈 낭비 같은 느낌?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나름 마음에 들어 다이어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티커는 내 돈으로 내가 주고 사는 게 솔직히 이쁜 것 같은데 근데 양이 일단 많으니까 조금 만족스러워서 별점 하나 4점 5점 만점에 4점이죠?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 샀고요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스탑됐다 여기가 좀 더럽죠 한번 흘려가지고 집게 잃어버려 살았다 20개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 가위랑 집게까지. 이 집게는 레진 전용 집게라서 사실 이쁘죠?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예쁜 복구를 해보러 돌아올게요. 소스통 치워. 그 레진으로 만든 거. 안녕. 급하게 마무리. 뿅.